여기는 사자암 입구인데요. 여기서부터 완만한 경사길을 5분 정도 걸어가면 사자암이랍니다. 사자암은 관악산 끝자락인 삼성산 국사봉에 위치한 사찰인데요. 조선을 건국한 태조와 인연이 깊은 무학대사가 1396년에 창건했다고 하죠. 삼성산과 호암산은 산의 형세가 북으로 치닫는 호랑이의 형국이라 한양에 좋지 않은 기운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태조는 무학대사에게 명하여 한양과 궁궐로 달려드는 호랑이를 제압할 수 있도록 호암산에 호압사를 지었다네요. 그리고 한양의 지킴이 만리동의 백호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사자 모양을 한 국사봉 아래에 사자암을 세웠답니다. 일주문을 들어서면 왼편에 장독대가 있고 사찰 좁은 마당에 노거수 세그루가 있네요. 하늘에 닿을 듯이 키가 큰 나무는 가죽나무이고 안쪽에 있는 쌍둥이 나무 두 그루는 하늘을 덮을 듯 잎이 무성하네요. 사자암에는 서울시 유형문화재인 아미타불상과 지장탱화, 신중탱화, 현황탱화를 봉안하고 있는데요. 1985년에는 극락보전과 단화가, 수세전, 묘사체를 중건하였으며 범종각을 신축하였답니다. 사찰의 건물들은 주 전각인 극락보전을 중심으로 미음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데 극락보전에는 주존불로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답니다. 극락보전 맞은편에는 관음전이 있고 극락보전 옆에는 범종각이 있는데 범종각의 오른편과 종무소 왼편에는 묘사체가 있답니다. 범종각에는 사자후라는 현판이 걸려있는데요. 오후 6시면 저녁 예불을 알리는 사자후가 울려 퍼지지요. 예불 때 치는 범종 소리를 백호는 사자가 으르렁대는 소리로 듣나 보네요. 묵직하면서도 우렁차게 둥 하고 울리면 맑은 울림이 한동안 계속되다가 그 울림이 희미해지면 다시 사자후가 울린답니다. 둥 하고요. 범종각 뒤편에 노란 꽃 한 송이가 피어 있고요. 소각장에서부터 사찰 담장가에 드문드문 활짝 핀 모란꽃도 탐스럽네요. 극락보전 서쪽으로 난 계단을 오르면 왼편에 단화각이 있는데요. 산신각이라고도 하는 단화각에는 독성상, 산신탱화, 독성탱화를 봉안하고 있고 단화각 앞에는 잎이 풍성한 단풍나무와 노거수 적송이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답니다. 수세전에는 칠성탱화를 봉안하고 있는데요. 수세전 뒤쪽에
국사봉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이 있으나 사자암 아래쪽으로 돌아가는 산책로가 잘 닦여 있어 걷기에 편하답니다. 산책로에 들어서니 작지만 운동하며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더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계단으로 되어 있네요. 별로 높지 않은 동네 뒷동산인데 맑은 날이면 영등포 일대까지 훤히 보인다는데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아 전망은 희미하네요. 국사봉길에서 내려다 보이는 사자함은 단철하고요.